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핑거를 시작으로 비트 컴퓨터와 FSN, 위메이드 플레이, 풍산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뷰너와 유신, 가비아, 에스코넥, 카페24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선정을 해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더 끌고 가서 수익을 실현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이렇게 자세하게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궁금증도 해결해가시고 종목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와 공유하실 수 있는 투자 노하우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함께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태원 전문가님의 이름 세 글자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스타트를 해볼까? 이태원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핑거라는 종목을 핑거.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STO 관련해서 그리고 이 블록체인, 이제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들이 계속 꾸준히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핑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블록체인 기반을 해서 거래 플랫폼을 이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하고 있었던 이제 금융 핀테크 사업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증권사를 비롯해서 이제 금융사들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이 STO 시장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굉장히 좀 화두가 됐는데 이제 시장이 좀 밀리면서 이런 흐름들이 많이 좀 소멸이 됐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저점에서 부각이 되다 보니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제 과기부하고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해서 이런 시범 사업들도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제 NFT 거래 플랫폼 사업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가시권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에서도 이 토큰 증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로드맵을 또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향후에 긍정적인 모멘텀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 관련된 최근에 또 NFT, STO 관련된 이슈들이 있죠.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핑거 첫 번째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뷰노고요. 뷰노. 이 뷰노는 AI 기반 의료기기 솔루션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주요 제품의 매출이 좀 늘어난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36억으로 대략 한 330%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는 실적도 뭐 최근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우주백 의료 AI 솔루션 공급에 따른 부분이 최근에 이슈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매출이 찍히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이 점은 일단은 뭐 내년에 그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0월에는 그 뷰노메드라고 그 딥브레인 그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미 FDA 인증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게 지금 바로 뭐 실적에 반영되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앞으로에 대해서 북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나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뭐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시는 것도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긴 하긴 했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거는 좀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3만 5천 원대 아래만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구간을 좀 매수 포인트로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체크를 했다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뷰노까지 첫 번째 종목 각각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비트 컴퓨터입니다. 비트 컴퓨터? 네, 이제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시장에서 이제 뭐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의료 정보 사업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등을 그렇죠.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비대면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에 이 비대면 관련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충분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이 원격 진료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공급 1위에 해당하는 이런 기술력을 또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한 개정안을 또 발표를 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비트 컴퓨터라든지 이런 비대면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 초진환자는 말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 재진환자를 통해서 이제 이 비대면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야간이나 휴일에도 좀 이 비대면을 좀 진료를 통해 가지고 네. 수익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이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발표가 예정된 이후에는 꾸준하게 수급들이 추가적으로 좀 들어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3차 의료기관, 2차, 1차 의료기관, 약국 이런 데까지 다양하게 의료 정보 시스템을 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축적된 데이터들도 굉장히 좀 많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통한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 나타날 수 있을 땡.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트 컴퓨터까지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최근의 이슈도 계속 저희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반소장님이죠. 죄송합니다. 반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유신이고요. 유신. 이 유신은 그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동사의 경우는 뭐 사우디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에 좀 참여하는 것으로 좀 이전에 알려졌다 보니까 이 점을 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 9월에는 동사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단에 좀 포함이 됐다 보니까 두 가지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사우디의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월드컵도 있었고 월드컵도 이제 유치를 했고 엑스포도 유치를 했고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추후의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당장 시장에 바로 반영받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고 무리하게 지금 빠르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옴시티에 따른 그 재부각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천천히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더 떨어지는 거나 추세 흐름들이 좀 그 하락 추세를 좀 막아줬을 때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기다리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재차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3만 6천 원대부터 4만 3천 원대까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윗꼬리만 달지 않고 위에만 좀 잘 안착을 한다 하면은 무난하게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신도 가지고 오셨어요. 반 소장님은 지난번에 히림도 가지고 오셨는데 사우디 쪽에 이 모멘텀들을 계속 봐야 된다라는 의견 고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세 번째는 뭘까요? 네, FSN입니다. FSN. 네, FSN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광고 플랫폼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자회사가 또 이제 이 핑거랩스나 핑거버스 같은 경우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통해서 뭐 NFT라든지 STO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사실 장 초반부터 이제 이 STO 관련된 종목들이 슈팅이 좀 나오다가 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좀 밀리면서 오늘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FSN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태국이나 뭐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이런 동남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기 이
STO 관련돼서 또 이제 FSN이 긍정적인 흐름들 계속 꾸준히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외에도 이 부동산 같은 이 실물 금융 기반으로 이제 발행된 이런 토큰들까지도 발행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어제 하루 쉬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소폭 상승에 좀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땡.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STO 관련된 부각받을 수 있는 모멘텀 가지고 있는 FSN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뭔가요? 네, 다음 종목은 가비아고요. 가비아. 이 가비아의 경우에 지금 한 1%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등의 그 IT 서비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때 당시 때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인증 최고 레벨을 좀 획득을 했다 보니까 네. 그 관련된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온 디바이스 AI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결국은 AI 발전을 했을 때는 결국은 클라우드 사업은 필수적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관계성을 좀 따져본다 한다면 KINX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S게이트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한 번씩은 계속 좀 부각받을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AI 산업 발달을 통해서 데이터 중요성에 따른 클라우드에 대한 부각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가비아도 계속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챗GPT 클라우드 기반의 대규모 고사양 인프라가 밑바탕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같이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뭐 국내 투자를 좀 밝혔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사의 경우에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보자 한다면 네. 6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살수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비아까지 자세하게 수급까지 체크해 주셨어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지난주에도 이제 위메이드를 또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를 또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애니팽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한동안 주가의 흐름들이 좀 좋았던 플레이토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네. 위메이드에 좀 인수를 되면서 이런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연말에 또 게임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초에 출시될 이런 게임에 대한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제 위메이드가 두바이 국제 금융 센터와 또 이제 이노베이션 허브 혹은 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장 초반부터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상승하라는 이런 모멘텀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위메이드 플레이 센터를 설립을 하고 위믹스에 또 온보딩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트너 체결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자회사 위메이드 플레이에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 매치컬이 던전 앤 스톤즈를 글로벌 출시를 또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다섯 종의 신작들이 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안정적으로 성장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함께 살펴볼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네 번째는 뭔가요? 네, 에스코넥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에스코넥은 그 휴대폰 내외장재 금속 부품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좀 거래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금속 부품 제조 부문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사우디와 그 합작을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살펴보니까 사우디 아라비아를 좀 방문을 했던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조인트 벤처 설립에 대한 절차 이슈가 좀 있었긴 했었고요. 물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부분들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이제 그 에스코넥의 경우에는 리튬 1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니고 1차 전지 제품을 통해서도
그 사우디 그 원격 점검 그 인프라에 대한 검침 인프라에 대한 구축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좀 내용들이 나왔다 보니까 네. 이 점을 봤을 때는 사우디 쪽과 좀 연관성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은 아직까지 좀 유효하지만은 추가적으로 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접근을 해봐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특징적인 부분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1,700원대에서 2,120원대의 두터운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매물대 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의 아랫대를 1,700원대 아랫대를 그 이탈을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좀 길어질 수 있다 보니까 여기만 이탈하지 않고 계속 여기 횡보 구간을 좀 만들어 준다 한다면 그때 접근해도 늦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알겠습니다. 에스코네까지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풍산입니다. 풍산. 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수나 혹은 수출이 모두 이제 견조한 흐름들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UAE라든지 유럽향 이런 수출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 탄약이 쇼티지가 난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접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어제 또 이제 이 한국의 기사로서 또 우리가 접해봤지만 우크라이나에 유럽보다 더 많은 탄약을 지원했다라고 발표가 좀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한동안 이제 구리 가격이 내년에는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타났는데 사실 이제 파나마나 페루 광산이 조업이 좀 차질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리도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풍산도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이제 매출액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희소식으로 좀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글로벌 무기들이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국 이 정부에서도 이 군비에 관련돼서 이 확충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구경 관련해서도 캐파를 계속 확장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산까지 방산주도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이태근 전문가님.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카페 24고요. 카페 24요. 네, 카페 24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뭐 비즈니스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체인데요. 지금 오늘은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슈는 좀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지금은 매수 총장량이 한 200만 정도 걸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그 상승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구글 260억에 대한 투자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건 발행가액이 14,77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0원대 당시 때 주가를 봤을 때는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7에서 2배를 하게 된다 한다면 일단은 28,000원까지는 일단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동사의 경우에는 유튜브 쇼핑 연동 서비스에 대해서도 59%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성장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쇼퍼 엔터테인먼트라는 좀 용어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26% 성장을 좀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카페 24에 대한 원동력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에 대해서 그 뭐 여러 가지 협력이든 다각화 분야든 그 강화를 하기 위해 굉장히 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글과의 연계점을 앞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신규 진입은 당연히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참고를 하셔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페 24까지 두 분이 5개, 열 가지 종목을 모두 소개를 해 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